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해마다 발기부전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미국의 경우 남성 3천만 명 이상이 발기부전으로 고통을 받고 매년 약 2만여 명의 남성들이 발기부전 수술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 성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러한 발기부전 문제에 대해 소가리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숨기고 고민만 했던 남성들의 질환,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환자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011년에 미국 워싱턴주에서 페이로니 병이 동반된 발기부전으로 현지 비뇨기과 의사에게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6년 4월에 기계가 고장나서 원래 수술받았던 비뇨기과 의사를 찾아갔으나 작년에 은퇴하셨고 그래서 다른 비뇨기과 의사에게 교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한국으로 파견을 오게 됐고 그런데 수술 3주 때까지 음낭에 봉합한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분비물이 있어서 근무지인 평택 인근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항생제를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호전이 없었습니다. 담당 비뇨기과 의사의 추천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사례를 보니까 미국인 남성분이세요. 어떤 환자신가요? 이분은 이제 다른 이전에 뭐 말씀드린 환자분들과 다르게 실명을 공개할 텐데요. 아. 환자분이 그래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알렉산더 브리튼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예, 우리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가 알렉산더더라고요. 아. 그래서 보통 그럴 때 줄여서 부르니까 이제 알렉스라고 하는 네. 알렉스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데 저희는 알렉스는 이제 균에 감염이 돼서 그래서 아. 이제 음경 임플란트 감염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실명을 공개할 정도라면 원장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굉장하다 느껴지는데요. 네. 근데 수술 후 감염이 생겨서 병원을 찾았다. 사실 근데 미국 분이시잖아요. 네. 미국에서 수술을 하셨던 건가요, 그럼? 그렇죠. 이제 처음에 그 수술을 받고 받았던 분한테 이제 5년 받고 5년 동안 괜찮았는데 미국에서 지낼 때 괜찮았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아. 재수술을 받고 한국에서 일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파견을 온 거예요. 아. 가족들 없이 본인 혼자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직후에 수술 받고 한 일주일 만에 왔거든요. 네. 음낭에 이제 절개하고 수술했는데 음낭이 자꾸 벌어지고 상처에서 진물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됐던 거죠. 근데 그렇게 기계 고장이 잘 나나요, 원장님? 기계 고장이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10에서 15년 정도 우리가 기계 수명을 최소한 생각하고 그리고 뭐 정말 드물게는 1년에서 뭐 2년 만에 고장 나는 경우를 보는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근데 세상에 100% 완벽한 기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경 임플란트가 사실 지금 팽창 임플란트 개발된 지가 이제 거진 이제 거의 한 50년 됩니다. 아. 그 이제 역사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다른 이제 우리 몸 안에 이식된 임플란트들 중에서는 기계적 내구성이나 사용 연한이 가장 좋은 편입니다.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고장이 흔한 건 아니다. 네, 그래도 100% 완벽한 기계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기계는 기계니까요. 네. 근데 우리 알렉스 씨는 수술 후에 이제 감염이 생겼고 그리고 파견 근무로 한국을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또 미국 병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적지 않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혼자 왔고 이제 처음에 이게 그런 문제라는 걸 몰랐어요. 이게 그냥 음낭의 상처가 잘 안 아물겠거니 피부가 벌어지겠거니 그래서 그 평택에 이제 인근 병원을 간 거죠. 가서 거기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잘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음낭은 이제 다시 이제 보강합을 한 거죠. 안에 살짝 세척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서 또 벌어지고 또 그 진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두 번 반복하고 나니까 그 선생님도 아 이거는 피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안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사실 그 선생님이 제 선배님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어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임플란트 때문이 아닐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가봐라. 그래서 닥터박한테 가봐라.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던 거죠. 어떻게 그럼 치료를? 이 경우는 사실 감염이 된 겁니다. 환자분이 뭐 열이 펄펄 나거나 뭐 엄청 통증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감염이 돼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 감염이 됐으니까 그게 계속 아무리 꼬매도 균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임플란트를 완전히 제거하고 내부를 깨끗이 소독 이제 균이 낫고 난 다음에 재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알렉스가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걱정했던 거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면 음경의 크기가 50% 이상 줄어들거든요. 감염이 되고 나면은 감염이 된 임플란트 제거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 본인이 되게 걱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최근에 연구된 거 시도하고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의사, 제 환자 아닌 다른 환자들에게 다른 의사들이 시도해보고 그리고 그게 입증이 되면 그 다음에 저는 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나온 지가 뭐 얼마 안 된 기술이에요. 뭐 한 1년도 안 된 기술이라 음경의 크기가 감염된 걸 제거하고 나더라 임플란트 제거해도 줄어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시도해보겠느냐 비용도 좀 더 많이 들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음경이 크게 줄어들지 않게끔 이제 도와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음경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시술법으로 수술을 받으신 거고. 그래서 해서 이제 뭐 그 줄어들지 않게 해놨다가 6에서 7주 있다가 사실은 이제 그 다시 임플란트를 넣어줬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안에는 감염도 좀 잡고 몸도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재수술을 했었는데요. 알렉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술이 굉장히 잘 됐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임플란트가 이전에 이제 들어갔던 임플란트를 제가 제거했으니까 크기를 알잖아요. 그 크기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차이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알렉스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수술 받은 미국에 전화를 했었어요. 해당 의사가 저하고 똑같은 설명을 해준 거예요. 50% 이상 하면 됐으니까 줄어들고 문제가 생길 거다. 이제 안 될 거다. 그렇게 뭐 짧아질 거다. 이렇게 겁을 줬고 3개월이나 기다려야 된다 했는데 저한테 수술 받고 7주 만에 이제 그렇진 않았거든요. 크기가 회복돼 크게 거의 줄어들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렸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 또 이제 수술 과정 중에서도 미국은 이 수술 전 수술할 때 팽창 음경 임플란트 수술할 때 대부분 전신 마취합니다. 그래서 환자 기억을 못하고 얘기를 못해요. 근데 알렉스의 경우에는 척수 마취로 수술했거든요. 네. 감염이 됐으니까. 뭐, 물론 척수 마취하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그게 체격도 좀 다르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마취 안 하고 저희 마취과쌤이 하시는데 이분이 마취를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애지간 해도 2, 3분 만에 척수 마취 하시는데 한 30분을 둘이 끙끙댔었어요. 뭐, 둘 다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막 그랬는데. 결국 이제 마취를 하고 잘 됐지만 알렉스는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두 번, 세 번 수술 겪으면서 이제 막 고생을 했으니까 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수술에 방해될 정도로. 어디를 하고 있니? 얼마나 진행됐니? 아내 상황이 어떻니?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 근데 이제 더 염려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염려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어째 보면은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수술 과정에 계속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안심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신뢰감도 높아지고. 이게 치료자하고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치료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의사가 약간 정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동공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환자가 그때부터 의사의 혹은 의료진의 그런 치료 방향 지침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건 치료 결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렉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과도 굉장히 좋았어요. 뭐 본인 뭐 굉장히 만족하고 또 지금 이제 그렇게 잘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사례자분의 이름을 공개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의 신뢰가 있고 또 만족감이 있었다는 뜻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신 만큼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계시다고요. 알렉스가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근간에 뭐가 있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료 기술, 뭐 변호사들,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의료 특히 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야라는 그게 있어요. 네. 근데 그 미국에서 안 되던 거를 한국에 와서 이제 가능했으니까 또 사실 비용 면에서는 거기가 저희보다 한 두세 배 이상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요. 그게 이제 신기했던 거예요.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계속 물어봤던 게 닥터 박, 너 왜 영어 홈페이지가 없니? 내가 너를 뭐 사이트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검색 엔진을 찾으니까 잘 안 나오더라 너. 너 왜 영어 홈페이지가 없어? 그냥 특별히 뭐 아직까지 네. 뭐 나는 뭐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이메일이 알렉스한테 왔어요. 와서는 그 링크를 하나 걸어줬어요. 유튜브 영상 링크였거든요. 클릭해서 눌러보니까 이제 알렉스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대고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영상을.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건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고 이러이러하게 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뭐 이만큼에서 뭐 닥터박한테 치료받았다. 어느 병원이다. 근데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나 같은 고민을 하고 괴로움을 안고 사는 당신들이 있을 거다. 뭐 제가 누차 생각해보지만 발기부전은 이 남성의 심리적인 그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고민하지 마라. 너희도 나처럼 치료를 잘 받아라. 그러면서 내용에 좋은 자기 생각에 자기도 부끄럽다 이게. 그러나 좋은 건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너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도 하게 됐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자기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그런 사실을 밝히고 또 홍보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알렉스라는 분도 참 멋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의 그 원장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문화적인 차이가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미국 사람들도 부끄러워해요. 자기가 수술 받았다는 거. 왜냐하면 그래요? 남자가 뭐 강해야지 그런 게 있는데 네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내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드러내고 싶은 거는 아닌 거죠. 약한 부분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환자분들도 내 친구한테 소개해줄게. 그래서 진짜 친구분들 몇 명 같이 오시는 경우들은 있어요. 근데 대중에게 공개되는 퍼블릭에 공개되는 건 내가 알지 못한 대중에게 공개되는 거는 극도로 꺼리세요. 그쵸. 부끄러우니까요. 맞아.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나 잘했어 자랑스러워 이게 아니고 이런 좋은 정보는 다른 분들도 고민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세계 최초의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는 미국 의사에서 개발이 됐고 또 발기부전 수술에 있어서 미국이 사실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수술했던 환자에게 인정받은 것도 사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로서 자부심도 상당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알렉스의 경우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도 자신의 성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문제를 드러내기 꺼리는 분이기 때문에 숨기고 또 속앓이하고 우울증 등 더 큰 병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보다 활기차고 행복한 생활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